경상북도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해마다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대구시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대구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재 재정지원금. 설립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시설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구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매년 대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들이 단골 메뉴로 지적하고 있지만 해마다 같은 얘기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매년 답답한 것이 지적을 하게 되면은 퇴임했다거나 또는 인사이동에서 지금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자리가 옮겨가거나 퇴임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인 수단이라도 사용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대구시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활용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되고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행정사무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대책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행정처랑 단체들이랑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게 시의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문제제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구시 의회가 새로운 차원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